자, 가보도록 합니다. 오늘 1대1 마지막 미션입니다. 더 이상 미션은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봅시다. 일단 쩌고전이고요. 매번 투원. 잠시만요. 아,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자, 일단 프로브는 찍어주시고. 자, 프로브 좀 더 찍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파일 하나 꽂아주고요. 여기까지 매우 쉽죠? 예, 네, 저거잖아요. 본진 파일런이에요. 본진. 7.5 파일런. 레더 1500점, 1500점대에서 용하게 먹힐 수 있는 빌드나 운영 알려주세요. 플러스 하드코어 가능한가요? 완벽하게, 접점이 생기는 빌드예요. 저거전에서 특히나 1500대에서 잘 보시고, 예,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시고. 자, 일단 10게이트 지어줍니다. 10게이트. 뭐, 남들이 다 쓰는, 류를 갖다 쓰면은 그죠, 예, 크게 메리트 없을 테니까. 제가 현역 시절 때도 썼던 빌드. 이거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10게이트. 10게이트로 짓고 일 하다가 미네랄 100 정도 됐을 때 나와가지고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게이트가 되죠. 10게이트 짓고 프로브는 대각선으로 정찰합니다. 톤 기준 4인용은 대각선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정찰 가주시고요. 그리고 프로브는 계속 찍어주세요. 아마 이거 유튜브 영상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질러 찍어주시고요. 인구수 14가 됐죠. 14일 때 파일 하나 꽂아주세요. 14일 때 프로브 찍어주시고요. 인구수 17, 15가 되죠. 그죠? 네. 질러 생산. 그죠? 네, 17, 17이 됐고요. 자, 상대는 선풀이네요. 일단 달리잖아. 질러스는 달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운영법이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은, 상대가 그죠? 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가 지금 해체가 좀 늦는 편입니다. 느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대각선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처음부터 좀 줍니다. 그리고 22 파일런이에요. 프로브 잠시 중지. 게이트 찍어주고 인구수가 그럼 24, 25가 되죠. 이때 프로브 한 마리 더 찍습니다. 이제 25, 25가 된 거예요. 질럿이 나가는 타이밍은 앞마당 타이밍을 좀 체크하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거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포지 더블 또는 뭐 게이트 더블 이런 걸 생각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확률적으로 질럿은 쉬지 말고 꾸준하게 생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달려줍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까지 지금은 정찰이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5질럿 때 달린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3질럿 때 달려야 될 경우가 더 많아요. 굳이 따지자면 아시겠죠? 달려주고 프로브 찍어주고 그죠? 예. 랠리 포인트 상대 앞마당에다가 찍어주시고 질럿은 찍어줍니다. 최적화로 이 자원이 아다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현역 때 갈고 닦은 노하우고 빌드기 때문에 저만의 최초가 빌드입니다. 맞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질럿 찍어주고 프로브 찍어주고 그죠? 예. 프로브 생각보다 많죠. 자, 부랴부랴 뭐 성큼 뭐 찍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죽어다 깨나도 못 막습니다. 예, 그죠? 아예 사이즈 자체가 안 나와요. 아마 저기 가서 파일은 지워주고 막더라도 그냥 만신창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침착하게 끝났다 생각하고 그냥 방심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트립 크립 있잖아. 크립 크립들 컨트롤 잘 해주시고 아마 나중에 파일 하나 지워놓으시고 넥서스 지을 공간은 내버려 두시고 그죠? 요렇게 내버려 두고 질럿은 쉬지 말고 계속 찍어주세요. 그래도 프로브가 꽤나 있어가지고 자원이 찹니다. 보시면 그죠? 응. 질럿은 계속 바로 올라갑니다. 자, 이 정도 시점 되면은 그죠? 더 이상 보낼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빼주고요. 자, 이런 상황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홀드. 당연히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이럴 때는 나온 병력으로 막아주고요. 그죠? 예. 자연스럽게 테크를 타시면 됩니다. 가스 올리고
맞죠? 이럴 때 들어가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멀티 찍고 그 다음에 포지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질러 홀드. 자, 이렇게 알까기 하는 애들 있거든요. 예, 이렇게 알 이렇게 변태하는 애들은 이렇게 잡아주세요. 테크도 올려주고 가속 넣어줍니다. 알까기 나오는 거 기사대기 좀 후려주고요. 그죠? 포토캔 하나 막으면 이기는 상태니까 그죠? 굳이 뭐 포토캔 안 아낄 필요가 없죠. 두 개 박아주시고요. 혹시 모를 저글링 생까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질럿과 프로볼 홀드 잡아주고요. 아마나 쪽에 생깔려고 하겠죠 분명히. 그죠? 근데 막혀있거든요. 그죠? 예. 프로브 찍어주고 그죠? 예. 그러면서 무서울 게 지금 뭐 그죠? 못할 말은 없죠? 스타게이트 올려주고요. 스타게이트 프로브 좀 더 찍어주고요. 요 질럿은 소모가 돼도 되는 질럿이에요. 지금 이제 시점부터는 요 질럿으로 한 마리 6시를 경유해서 시프트 어택으로 에너지 없는 걸로 그죠? 빼가지고 전 맵을 정찰을 좀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브 좀 찍어주고 아둔도 올려주고 가스도 올려주고 그죠? 여기 멋지셨네요. 흥분하지 말고요. 흥분할 필요는 크게 없어요. 질러 좀 더 생산해주고 프로브 찍어주고 흥분할 필요는 크게 없다. 얘네들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당 쪽에 있는 질럿들도 보내주면 좋겠죠. 그러면서 커서 생산해주고요. 요거는 컨트롤 조금만 해줄게. 디테일하게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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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 꽂아주고 가스통 넣어주고 침착하게 템플러 갑 올려주고요. 프로브 조금만 더 찍어주고 질럿 파일럿 좀 더 커서 생산해주고요. 본지 쪽 전차 갑니다. 자, 질럿은 빼줍니다. 포토캐는 본진에 하나 박아주고요. 후탈일 수 있으니까. 앞마당에도 위치 좋게 하나 박아주고요. 한코크님 18개 감사합니다. 한코크님께서 아이런 슈발 개고 가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자, 커서 찍어주고요. 사실 뭐 이 정도면 거의 살짝 끝난 상황인데 럴커네요. 그죠? 럴커 커세어 취소 로보틱스 올려주고요. 아마존의 포토캔을 좀 더 늘려주고요. 그죠? 다크 두 마리 찍어줍니다. 이제 저그 입장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럴커로 생각을 한 거고요. 막으면 이기니까 그죠? 예. 뭐 그게 흥분할 필요는 크게 없고요. 몰래 멀티는 그냥 정찰해주세요. 이걸로 럴커가 달려오고 있네요. 포토캐는 아끼면 된다 안된다? 안되겠죠. 끝났으니까 이미 막으면 이기니까 그죠? 그런 마인드로 레레폰 잡아주고 발업도 찍어줍니다. 곳곳에 그저 흩어져있는 오버로드들 잡아주고요. 아마 저쪽에 뭐 럴커 들어왔습니다만 무서울거 하나도 없죠. 그죠? 예, 네, 질러 찍어주고 무서울게 없어요. 그러면서 옵저버터리 게이트 하나 좀 더 추가적으로 눌러줍니다. 게이트 한 개 더 눌러주고 그리고 조금만 더 눌러줄게요. 그리고 팔런 좀 더 눌러주고 특별히 뭐 가진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없어요. 옵저버 생산 프로브 조금만 더 하이템 프로도 좀 생산해 주시고 이제는 파일럿 좀 더 늘려줍니다. 그리고 스톰업까지 스톰업 필수예요. 아무리 유리해도 필수입니다. 5, 6, 7, 8, 9
속도를 조금만 더. 몰래 멀티만 정찰합니다. 포세로는 그럼 좀만 더 늘려주고요. 드라곤 사업 찍어주고 살짝 빼줍니다. 살짝 빼주고요. 5, 6, 7, 8, 9 빼줍니다. 그럼 조금만 더. 게이트는 6게이트까지 업적 하나만 더 생산해주고요. 혹시 모를 럴커 대비 럴커 드랍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포지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 더 늘려주고, 하나가 깨졌을 때는 가급적이면 두 개 늘려주는 게 더 좋겠죠. 업이 많이 느려졌으니까, 그죠? 예. 포지가 깨졌을 때는 가급적이면 두 개 더 자원 여유가 있는 한 더 내에서 타일런 업적 하나 더 랠리폰 잡아주고. 오르만 사냥해줍니다. 한번 쓱 정찰해줍니다. 질러스로는 페트롤 5, 6, 7, 8, 9, 10 업그레이드 눌러주고요. 자, 요런데 다크 템플러 이거 뭐 럴코 숨어있을 확률 매우 높거든요. 이럴 때 이런데 멀티 먹이면 이거 프로브 죽이려고 다크 한 마리 보내주고요. 썰어주고 요 다크는 7시로 페트롤 5, 6, 7, 8, 9, 10 부대정 질럿 1번 드라군과 하이 템플러 2번 같이 묶어서 움직여줍니다. 1, 2, 3 없는 것 같죠? 자, 커서는 드랍 올 수 있는 혹시나 모를 위치에다가 이동시켜주고요. 포드캐논 조금만 더 건설 3개 정도까지, 그죠? 네. 혹시 모를 본진 드랍도 그 정도 건설. 진짜 말도 안 되니까 여기까지, 그죠? 이런 데서 또 촉수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안정적으로, 그죠? 네. 진짜 말도 안 되지만 포드캐논 포트캐논 위치도 매우 중요해요. 요런데 여기서 못 때리고 여기서도 못 때리게끔, 그죠? 재수없게 이런데 지었다가 요런데서 때릴 수 있거든요. 요렇게 딱 붙여서 지어주시고 그러면서 5, 6, 7, 8, 9, 10 해주시고 옵저버 하나 더 5, 6, 7, 8, 9, 10 프로브 분산 배치. 커세는 여기서 페트롤 합니다. 요렇게 씨앗고 들어갑니다. 한코크님 18개 감사합니다. 자, 한번 먹여주고요. 자, 한 방 더. 자, 한 방 더. 한 방 더. 빼줍니다. 아, 컴비한테 다시 한번 하이템으로 조금 더 추가. 드라곤 생산. 게이트 좀 늘려줘야겠죠. 8개까지. 트리플에서 프로브 두 마리 생산해주고 가스도 넣어주고요. 아이고, 한코코님께서 아이런 슈발게 두 번 연속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이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예, 좀 불편하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질럿 생산해주고, 하이템플러 만화업도 찍어주고요. 프로브 좀만 더 눌러주고, 가스 넣어줍니다. 바일런. 9시, 7시 패드로 시켜주고 다시 한번 우린 뭉쳐가지고, 그죠? 예. 업그레이드 되는 소리가 딱 들렸다 싶을 때는 자동적으로 본진 Shift F2번 눌러가지고 업그레이드 딱 눌러주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해요. 약간 어떤 소리에 민감한 것도 중요하고요, 그죠? 예. 그리고 요번에 요 타이밍 한번 들어 갑니다. 예. 5, 6, 7, 8, 9, 10 들어가기 전에 병력 생산 가급적이면 해놓고 가는 게 좋아요. 질런 6마리, 하팀으로 2마리 생산했고요. 추가 멀티 살짝 준비해주면서 엑스 꽂아주면서 들어갑니다. 여기 멀티 먹었네요.
신경 안 씁니다. 바로 종료 쪽으로 갑니다. 예. 옵저버 컨트롤 좀만 해주세요. 하박이 다 될 수 있어요. 일단 안에 좀 먹여주고요. 자, 요로 약간 애매할 때는 그죠? 약간 펼쳐주면서 들어가면 드라곤 훨씬 더 잘 싸웁니다. 드라곤을 욕하면 안 됩니다. 드라곤은 원래 이래요. 예, 원래 잘 못 싸웁니다. 5, 6, 7, 8, 9, 10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추가타 병을 찍어주고요. 그죠? 예. 들어가면서 추가타 합쳐서 보내주고. 뒤지 안 나오죠, 그죠? 예. 요런 느낌으로. 예. 지금 이게 정확히 이제 요 빌드와 어떤 운영법 요런 것들이 1500대 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빌드와 운영입니다. 예. Can't find a good reason, can't find hope to believe in.